안녕하세요. 제가 영화 공부하는 그 비디오를 올린 지가 벌써 한 달이 더 넘었네요. 그동안 한달 동안 이것저것 공부를 꾸준히 해왔어요. 영어 듣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직도 뭔가 석연찮고 해결되는 게 없어서 계속 공부하다가 우연치 않게 스픽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지금 21일째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그 영어의 변화는 크게 뭐 발전이 있는지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하나, 지금 계속해서 영어는 공부하고 있다는 거, 그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지 못한 것은 그 커다란 변화도 없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만한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데 아직도 저의 그이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분이 많진 않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영상을 제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정말 있구나. 그래서 아직 공부하는 방법, 제 공부하고 있는 과정을 올려야만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영어 공부한 지는 벌써 코로나 전부터였으니까 일단 시작을 한 것은 벌써 한 4년째 돼가는 것 같아요. 4년째 돼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 처음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가서 대화를 부드럽게 할수 있을 정도가 아니죠. 지금 단지 여행을 갔을 때뭐 음식을 시킨다든지 뭐그 정도 뭐 간단한 거그 정도 아직도 진짜 부족하죠. 많이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 제가 스픽이라는 걸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게 좀 앞으로 좀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서 그걸 소개하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 카메라의 그 스픽이라는 것을 우연하게 알게 됐어요. 이걸 과연 내가 이 어플이 도움이 얼마나 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망설이다가 제가 지금 이거 스픽이라는 걸 21일째 하고 있습니다. 21일째 약 제가 한, 얼마 정도 했냐면, 12,000분 이상을 했고, 5,600개의 문장을 말했더라고요. 21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했으니까 꽤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섹션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섹션 한 달짜리 30개짜리 한 개를 마무리하고 지금 다시 두 번째 것 지금 15일분을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제가 그런 건또 잘해요. 잘한 실력은 빠르게 늘진도 않지만 좀 꾸준한 건 제가 자신 있습니다. 워낙 제가 잘 못하니까 열심히라도 해야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보여드리면 어떤 거냐면, 뭐 어플 다른 것들도 있지만 저는 다른 건 몰라요. 어떻게 우연찮게 제가 이 어플을 접하게 돼서 이걸 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21일째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이게 무슨 뭘 가리키는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굳이 제가 이 어플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뭐 된다고 생각해요. 유튜브에도 이걸 스픽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들이 있고, 네이버에도 이 후기들이 올라와 있어요. 1년 이상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일주일 체험하고 이게 좋다, 뭐, 나, 뭐 괜찮더라라고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20일 동안 하면서, 다른 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아직 더 지나봐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단지 진짜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건 트레이너다. 이 어플은 트레이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내가 말을 해야만이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말을 해야만이. 그러니까 공부라기보다도 훈련을 하게끔 그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 점은. 하루 것을 하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30분 정도? 그러니까, 좀, 실력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게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모르겠어. 다양하게 많은 걸 해보지 않았으니까, 내게 맞는 것만 했으니까, 나그 부분에 대해서 말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좀 더, 그 수준이 높은 걸좀 하면은 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분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좀 장기간, 늘 목표를 가지고 그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한다면 이게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아직 좀 갈증이 있고 조급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는데 이게 딱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제게 딱 좋은 건 뭐냐면 이건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누워서든 앉아서든 할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핸드폰만 있으면 계속 보고 여기에 따라서 말하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강점이 아닌가 지금 제가 첫째 이건 트레이너다. 스피킹과 리스닝 훈련하는데 트레이너다. 그것을 첫 번째로 꼽고 싶어요. 그두 번째 내가 앉아서든 누워서든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안 나가니까 그걸 따라서 마무리를 해야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꼭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끈기가 없다면 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루에 많진 않아도 조금이라도 꾸준히 할수 있는 분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오랫동안 아마 하지 않으면 도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체력이 향상이 되잖아요. 더 빠르게, 뭐, 열심히 해서 더 빠르게 이렇게 몸이 가꾸어지는 분도 있지만은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은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스픽이라는 걸 한번 권해보셔. 돈이 뭐 그렇게 많이 들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프로모션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뭐한 달에 만 원에 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인상이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한 2만 원 정도가 되는, 2만 뭐 3천 원 되는 경우도 있고, 뭐저 같은 경우는 뭐 2만 원으로 했는데, 뭐 2만 원이면은 공부, 이게 효과가 있다면, 그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영어에 갈증을 느끼는 저로서는, 빨리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영어가 필요한데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할수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죠. 이 영어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이 영어를 해 두게 되면 좀 편리한 점이 있으리라고 있잖아요. 그 내가 언어를 함으로써 좀 커다란 뭐 이익이라기보다도 좀 편리하다는 거. 편리하잖아요. 사는 데서 편리함. 저는 앞으로 계속 내가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뭐 남들 잘하는 사람처럼은 원하지 않아요. 단지 소통하고 하는 대화하고 그 정도까지만 원하는데, 과연 제가 언제 하긴 할수 있으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언제일까? 앞으로 1년 안에 그게 해결이 될지 아니면 5년 후가 될지 근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 때문에 아직 1,000명은 달성하진 못했지만 그런 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거보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 정도더라. 나중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저의 모습을, 영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아, 저분이, 저 사람이, 아, 그렇게 공부하더니 그 정도가 되는구나. 제가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할수 있을 거예요. 아, 의어지지 않아요. 우리 지금 절대 의어지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가 1년에 걸쳐서 완벽하게 익혀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의어지지 않아요. 힘들어요. 아,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실 수 있는 것은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더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영어에 목말라 있는 60대 노인의 지금 옆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네. 뭐 이상한 소리 하나 해서. 하여튼 계속해서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앞에 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